네, 오늘 한줄 터치 주제는 보이스메일 어록이었죠. 자, 여러분들 사연 보겠습니다. 0120님, 꿈에서 다시 만나요. 요기, 조기, 고기. 빵상, 네. 빵상이 압도적으로 많군요, 오늘 보니까. 0726님, 오빠의 힙합을 향한 애정이요. 한껏 들뜨신 모습 귀여우셨어요. 아웃사이더가 나왔을 때, 되네, 되네. 나도 되네? 이러면서 기뻐하시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하고요. 네. 뭐, 그렇죠. 힙합을 향한 열정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요. 그냥 이렇게 안 해보던, 좀 시도를 안 해보던 부분이었는데 계속 그런 분들을 접하다 보니까, 네. 왠지 이게 더좀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1341님, 정훈 오빠의 당신이 짱이야. 네. 당신 짱이야. 네. 편지에서 있었죠. 8847님, 공자, 맹자, 최자. 네. 제가 생각해도 기특해요. 어떻게 이걸 생각했는지. 네. 8197님, 나 삐졌어. 이거랑. 네. 빵상. 8847님, 제대해서 팬미팅 하면 팬들 다 안아주겠다는 거. 네. 그래요. 뭐, 제가, 그, 팔이 좀 늘어나게 좀 하려고요. 한 번에 나눠드리려고요. 자, 5361님, 달 같은 사람, 바람처럼 살고 싶다 하신 거예요. 저는 오빠처럼 살래요 하셨는데, 그래요. 바람처럼 살고 싶다. 이거는 뭐, 그냥, 예전부터 그랬던 것 같고, 달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되고 싶다기보다, 제가 그때 그랬을 거예요. 누구나 다 태양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고. 네.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 근데 달 같은 사람이 뭐 되어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실제로 현실적으로 달 같은 사람처럼 살기는 참 힘들죠, 그죠? 네. 그냥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때 달을 보면서. 네. 6705님 오프닝. 힘들고 어려운 일이더라도 해야 하는 일이라면 반복 충전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해내야 한다. 청취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가족이 되자. 김상병, 늘 한결같은 모습에 달과 같은 사람이 되자. 긍정, 열정, 진정.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스스로를 안아주세요. 게스트 대표 주영씨. 정훈아. 네, 그렇죠. 매주 토요일마다 정훈아를 부르셨죠. 6785님. 빵상, 깨랑깨랑? 네, 깨랑깨랑은 뭐죠? 자, 2471님, 7435님 외 많은 분들이 꿈에서 다시 만나요 하셨고요. 7628님, 정훈씨가 팬들에게 쓴 편지 정말 감동이었죠? 그리고 당신 짱이야, 정말 최고의 어록 잊지 못할 거예요 하셨네요. 하나님, 까칠한 두 남자의 수다 코너에서 양세형씨가 정훈씨 성대모사를 했죠? 개구리 울음소리도 내시고, 네. 시골에 온것 같은 느낌이 들게 했습니다. 네. 예전에, 네, 개편 전에. 1422님, 한줄 터치 주제 놓쳤는데, 결국 못 알아내서 그냥 제 마음대로 한줄 터치입니다. 정훈 씨는 우주인. 특이하시네요, 네. 그래요. 뭐, 아무튼, 어록이랄 것까지, 있습니까? 그냥, 재밌었던 거, 이렇게 많이 기억해 주시니까, 감사하고요, 네. 자, 싸이의 연예인 듣고 다시 보겠습니다. 하루하루 아깝던 그 청춘이 막을 내리고 청춘이 남긴 상처가 아물 때쯤 우리는 아마도 이 사회의 단단한 어른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먼 훗날 한숨 쉬며 청춘의 끝자락에 서 있던 오늘을 추억할지 모른다. 희망을 향해 뜨겁던 가슴에 감사하고 기쁨도 절망도 슬픔도 열정의 끝을 경험하게 해준 그 시간들에 감사하며 네, 드라마 9회 말 투아웃 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7722님, 오늘도 행복한 2시간이었네요. 남은 6일 동안 즐겁고 행복한 시간 만들어가요. 언제나 고마워요 하시고요. 6705님, 오늘 방송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아쉬운 두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보이스메일 가족 모두 함께 꿈에서 다시 만나요 하시고요. 8일 둘둘님, 이번 주는 계속 감사하는 한 주가 되겠네요. 아쉽지만 또 좋은 모습 볼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기쁘게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네, 내일 또 뵐테니깐요. 자, 8월 16일 월요일 김정원의 보이스메일 끝곡으로요. 장필순의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프로듀서 조소영, 기술 이윤태, 구성 박찬은, 배수경, 진행의 김정훈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꿈에서 다시 만나요. 이제는 조금씩 식어가고 있어.